자, 여기 한선굴입니다. 한선동굴 삼척에.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포예요, 폭포. 동굴 폭포네요. 아까 안에서도 있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뻥 뚫렸어요. 여기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까 올라올 때 계곡에 있던 물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가는 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정말 멋있네요. 한선교라고 되어 있습니다. 다리 한선교. 아, 어마어마합니다. 지름이 100m 이상 될 것 같아요. 저 끝이 안 보이는데요. 여기에 이렇게 폭포가 있어요. 폭포. 한선 폭포라고 할 수 있나요? 완전히 소가 만들어져 있고, 여기 보세요. 수심이 깊을 것 같아. 그리고 저기 뻥 뚫렸어요. 한선굴의 한 동굴의 폭포입니다. 동굴 내부를 한번 줌을 당겨 볼게요. 이렇게 뻥 뚫렸어요. 이 동굴 내부에요. 전부 다 물이에요. 물바다에요, 물바다. 한선굴은 완전히 물바다예요. 여기 봐봐요. 와, 천정이 이렇게 높아요. 그리고 계곡물 보세요. 한선계곡이네요, 한선계곡. 동굴 속에 시끄러울 정도로, 안 들릴 정도로 물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. 그냥 거의 폭포수에요, 폭포수. 오늘 동굴 폭포만 몇 개 봤는데 도대체 이 물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이 계속 이어지네요. 저 위에서 나오는데요. 아, 보세요. 천정에서 물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. 여기 워낙 많이. 와, 이 동굴 아닙니다. 한선굴은 계곡만 보네요, 계곡만. 야, 저기 청청이 돼 있어요. 천정이 엄청 높습니다. 소망계곡을 지나가 좀 오니까 여기서, 와, 엄청나네. 여기 물 한번 보세요. 저 안으로. 와, 이렇게 뻥 뚫린 동굴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요. 아, 엄청납니다. 천정 위도 다 뻥뻥이 다 뻥뻥뻥 다 뚫렸어요. 이렇게 뚫렸어요. 지금 저처럼 저 안에 볼까요, 다시? 아, 이렇게 뻥 뚫린 동굴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. 이것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, 흘러서. 저쪽으로. 여기는 한선동굴의 제2폭포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, 폭포가 내려오는 길이는 거의 뭐, 10m 넘을 듯 합니다. 저 아래까지 여기입니다. 저 위에서 폭포가 내려와가지고요. 이렇게 해서, 밑에 해가지고 여기에, 이어집니다. 엄청납니다.